제 5장은 컨커런시 프리미티브에서 컨커런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컨커런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엘릭스가 프로세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잠시 봤었죠. 하나의 OS 프로세스를 여러 개의 스레드로 나누고, 스레드는 이 스레드는 OS 개념입니다. 프로세스와 스레드는 약간 다른 개념이죠. 어쨌거나 하나의 스레드를 통해서 또 많은 프로세스를 만들어냅니다. 요거는 엘릭스의 빔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구성을 하는 버추얼 머신이에요. 그래서 CPU, 현재가 지금 이 컴퓨터는 CPU가 4개가 달려있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를 상정한 겁니다. 굳이 4개여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시로 그렇게 한 겁니다. 해서 컨커런시를 돌리게 되면 이 프로세스들이 많게는 수백만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이 CPU들에서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컨커런시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럼 이런 프로세스들은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메시지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어요. 프로세스 A가 B에게 줄 수도 있고 B가 A에게 줄 수도 있죠. 그죠? 이걸 Asynchronous Sending of Message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말이냐니까 프로세스 A가 프로세스 B에게 수백 개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죠. 보내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것으로 끝입니다. 끝이고 프로세스 A는 자기가 할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보내고 땡입니다. 프로세스 B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세스 A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그것을 열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어보고 싶을 때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는 방식이 리시버 2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간에 어싱크로너스하게 마찬가지로 양방향입니다. 그래서 A가 B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B도 A에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우편물 주고받는 것과 비슷한 알고리즘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둘, 넷, 여섯 개의 예제가 있습니다. 각각의 예제들을 하나씩 볼 텐데, 그 전에 책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따로 좀 뽑아놨어요. 요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x 상경을 돌리고, 첫 번째, 런퀘리라고 하는 어나니머스 펑션 하나 구성을 해서 돌리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 다음에 퀘리를 돌리면은 요렇게 됩니다. 하면은 2초 뒤에 결과가 나오죠. 왜냐니까 슬립이 2초로 하잖아요. 그죠? 2초가 너무 길죠? 1초로 바꾸겠습니다. 1초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런캐리를 돌리면 1초 뒤에 나오겠죠? 1초 나왔습니다. 만약에 5개를 돌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5개를 돌리게 되면 프로세서, 지금 프로세스가 5개를 나눠서 하니까 5초가 지나야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5초 지났으니까 결과가 나왔죠? 그죠? 이남 매번 뭉쳐서 결과를 한꺼번에 내놓는 거예요. 스트림하고 다릅니다. 스트림은 하나씩 하나씩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지만 이남은 이것이 다 완료가 되었을 때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어싱크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싱크 캐리를 볼까요? 어싱크 캐리는 뭐가 되느냐니까 보다시피 이렇게 퀘리 대프에서 스폰을 했습니다. 스폰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를 만든단 말이에요. 공간이 너무 적으니까 좀 넓혀 놓을게요. 그죠? 그래서 스폰에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별도로 이렇게 이걸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셀프를 제가 넣었는데 요 셀프 이 프로세스는 뭐예요? 이 프로세스 104번 떴죠? 이 104번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요 프로세스입니다. IX. 여기 104번이에요. 그렇죠? 그 스폰에서 프로세서 추출하는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다섯 개가 지금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졌어. 만약에 이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남을 돌리게 되면은 뭐가 오류가 떴네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Expected function got PID 104라고 받았네요. 퀘리. 요걸 지우고. 요걸 지워놓고. 다시 async 퀘리. 넣어주고. async 퀘리 해서 퀘리 아규먼트를 하나를 줘야 되는데. 아규먼트는 1번, 2번까지 동일합니다. 이제 이상이 없습니다. 그죠? 자, 이번엔 1초가 지나서 바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다섯 개의 그걸 만들어 뒀으니까 다섯 개의 프로세스가 제각기 일을 처리해서 1초 뒤, 5초가 아니라 1초 뒤에 나오는 거죠. 요게 컨커런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볼까요?
sender self 메시지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렇죠? 그럼 메시지를 받았으면은 메시지를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은 요것은 그냥 요 문장이 실행된 결과를 리턴한 겁니다. 요거. 요것과 요거는 좀 달라요. receive to 해서 보는 것. 요것은 이렇게 메시지 나왔죠. 그죠? 요거는 이제 메일함을 열어서, 우편함을 열어서 본 겁니다. 우편함을 열어서 보는 게 요거예요. 그죠? 요것의 결과가 이것이고, 그리고 요 전체 프로세스가 끝났을 때 엘릭스는 모든 문장이 다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익스프레션이고 이것도 익스프레션이에요. 익스프레션은 무조건 하고 값을 리턴합니다. 그죠? 리턴되는 값이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결과 값이 아니라 이것을 이 익스프레션을 이베리에이션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와 얘 두 개의 메시지가 서로 성질이 다르다는 거,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패턴 매칭도 같이 볼까요? 패턴 매칭, 이번에는 샌드 할 때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메시지하고 1 보낸 걸로 돼 있죠. 그죠? 마찬가지 리시브 2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받은 메시지와 여기 리시브 2에는 이 패턴이 서로 매칭이 돼야 되겠죠? 패턴이 매칭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실행한 겁니다. 실행한 결과값이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리턴 값이 뭐예요? 리턴 값이 OK입니다. 왜 OK가 되죠? 이 OK는 X를 넣은 거예요. 그죠? 이 문장을 이베리에이션 한 결과 값이 바로 OK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OK와 여기 있는 요거는 성질이 같아요. 그죠? 자, 블락킹도 보죠. 블락킹은 이렇게 샌드 메시지, 셀프 메시지 1을 했는데, 리시브에서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리시브에서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패턴 매칭이 서로 안 되잖아요. 얘는 아규먼트가 두 개인데 얘는 세 개죠. 그럼 패턴이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끝도 없이 이렇게 대기 상태가 됩니다. 홀팅 되죠.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엘릭스 자체가. 그러니까 보낸 메시지와 메시지를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그 메시지를 열어볼 방법이 없으면은 시스템이 이렇게 홀딩 다운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다시 IX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건데, 해결하는 방식은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샌드 메시지를 보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5000원 너무 길고 2초로 하겠습니다. 2초로 바꿔서 만약에 매칭되는 게 없으면은 그러면은 2초 뒤에, 그죠? 2초 뒤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시스템을 끝내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지금은 메시지가 뭐 매칭이 돼버렸네요. 그죠? 매칭이 돼버렸으니까 바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만약 이 메시지가 이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2초간 홀드다운 돼 있다가 그런 다음에 여기 표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제도 같이 보겠습니다. Return value of receive에서 Return value도 있죠. 마찬가지 같은 의미입니다. 이번엔 이걸 보냈고 메시지 1을 보냈고 receive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Received에서 x 플러스 2 이걸 받은 다음에 받은 것을 다시 가공을 한 거예요. 가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3이 됐죠. 그죠? 그래서 메시지를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메시지를 받은 측에서 얼마든지 가공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또 다른 주제인가요? 좀 전에 봤던 내용 같은데, 그죠? 봤던 내용입니다. 런캐리 했고, 다음에 어싱크에서 이번에는 스폰, 어싱크 캐리 만들었죠? 이걸 스폰에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이나미치, 어싱크 캐리, 캐리 1 이렇게 하면은 예, 몇 초인가요? 2초 설립했으니까 2초 뒤에 5개가 동시에 다 나오는 것. 요거는 우리 좀 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봤던 내용인데 요것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밑에 표현된 거 볼까요? 이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어싱크 캐리 뭐가 달라졌나요? 보시면은 컬러에 셀프를 넣고, 그죠? 그런 다음에 스폰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여기 있는 걸 같이 보죠. 보시면은 컬러에다 셀프를 넣고 그다음에 스폰을 했는데 fn 펑션 anonymous 펑션이고 아규먼트는 없습니다. 아규먼트 없이 바로 이걸 실행하는 거예요. 뭐라고 실행했느냐 하니까 콜 샌드라는 걸 호출했습니다. 샌드가 바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컬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내용이 메시지 내용이 요구예요. 그죠? 그럼 이 내용이 누구한테 전달되나요? 얘한테 전달되죠. 얘는 누구죠? 얘는 104죠. self 104 얘예요. 얘는 달라요. 얘는 얘도 볼까요? self 다시 한번 출력을 하면은 제대로 먹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해서 돌리면은 1초, 2초, 3초, 4초, 오케이. 이거로 끝나버렸네요. 자, 뭘 끝나요? 아, 그렇죠. 리시브를 지금 리시브를 안 했죠. 요 데이터를 요만큼 보낸 겁니다. 셀프에 보냈고. 그다음에 리시브에서 퀘리 리졸트, 리졸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요걸 제가 출력을 하려고 했는데 요거랑 요거. 그죠? 여기 지금 출력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볼까요? 일단 우편함을 열어보는 겁니다. get result에서 result의 내용을 열어보는 거죠. 열어보면은 이렇게 지금 다섯 개 받은 것들이 그대로 쭉쭉쭉쭉쭉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요 동작하는 거는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요거 지금 이 IP를 보려는 거거든요. process ID를 보려는 PID를 보려고 하는 건데 요 PID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query result에서 방법이 있네요. send에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 대충 뭐 여기다 넣죠. 이렇게 넣고 받을 때도 마찬가지 여기에 PID를 받았다고 보고 PID 그리고 result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PID와 result를 같이 PID result 이렇게 하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get result 됐죠? 요것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부분은 빼놓고 요거는 104번이에요. PID 104번이랑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번호입니다. 그리고 자, 제대로 동작할까 봤더니 가슴 아프게도 제대로 동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self function caller가 아 그러네요. 요걸 지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요건 제가 넣은 게 아니죠. 제가 출력하려고 넣은 게 아니죠. 그래 다시. 자 이번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다시 인함해서 다섯 개를 실행을 했고 리절트 결과값을 받는 것을 이렇게 지금 바꿔놨어요. 바꿔놨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열어보자. 열어보면은 이렇게 자 PID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만들어진 게 보이죠. 그죠?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IX의 PID는 셀프는 어떻게 되나요? 셀프는 얘는 104번입니다. PID 104번. PID 104번을 어떻게 어디다가 할까요? 여기다가 그냥 바로 해도 되겠네요. 여기다가 셀프 출력을 해버리고 그런 다음에 출력하면 이 PID 얘는 뭐가 논단 말이에요? 얘는 104번 0.104입니다. 그냥 104번이 아니라 0.104고 나머지 만들어지는 스폰에서 만들어지는 PID는 요 녀석들이죠. 그렇죠? 새로 동작이 되면 또 다른 게 넣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돌리면은 또 다른 결과값이 넣을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하고 제 컴퓨터가 다르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두 문장이잖아요. 요 두 문장 요 문장과 요 문장을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1부터 5까지 해서 async query 해서 map get result 파이프를 썼어. 그죠?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이 여기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오고 앞에 1에서 5까지 돼 있는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이거죠. 그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간단하게 예비적인 지식을 한번 점검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마 이전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이번 과정 이걸 통해서 조금 더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